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잠시만요. 어디? 이거예요. 여기 앉으시고요. 앉으시고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성만 불러주세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여기 앉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장 좀 가만히 내비두면 안 돼?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왜 이렇게 심장에 불안해서 들들들 떨고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잠을 보라고 지긋해서 죽을 만큼 힘든데. 어? 네. 뭐가 답답하세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잘 될 때 돈 좀 모아놓지. 그러게. 어? 잘 될 때는 내가 잘 됐을 때는 돈이 다 나한테 온 것처럼 많았었는데 당신은 이상하게 너무 외롭게 자랐나봐. 너무 외롭게 자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부모가 계시는 도중에서도 부모의 나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부모가 돌아가셨단 말은 아니에요. 네, 부모가 이혼했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부모가 계시더라도 부모 사랑을 못 받고 할머니 사랑을 받고 사셨나봐.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할머니가 아니라? 네.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어쨌든. 네. 그러니까 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때부터 당신이 말하자면 한자리하게 사랑을 받았다 치지만 우리가 할아버지 사랑 갖고 만족을 못 하잖아. 내 맞아. 부모의 사랑 갖고 만족을 해야지. 근데 당신은 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했어.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본 적이 없어.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애로움증이 사회생활에 나가서 당시 근다고 쿨한 성격은 아니잖아. 네. 쿨한 성격은 아닌데 쿨 한층만 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잖아. 그쵸? 네. 근데 그 마음속에 내 한자락에 한을 가지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애로움의 한이란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로움의 여자 같은 경우에 애로움의 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특기야 뭔 줄 알아? 남자 찾아서 한 마리를 한다는 뜻을 하는 거야. 왜 웃어요? 말 잘 맞으셔서. 남자 찾아서 한 마리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떤 남자의 사랑을 당신은 그리는 게 아니라 착각하지 마라. 사랑, 남자의 사랑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 부모에서부터 못 받았던 사랑을 간절히 누구한테 받기를 원하는 내 가슴속에 한자락에 깔고 있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아까 내가 그랬지. 왜 돈 잘 벌었을 때는 왜 돈 갖고 지랄했냐 했지. 네. 그 지랄이 무슨 지랄인 줄 알아? 네, 알아요. 어? 남자를 만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남자를 만나면 처음에 나한테 잘해준 것처럼 하다가 자꾸 이 남자 만나도 이 사람이 돈 달래. 긴 것만 대답해. 맞아요. 저 남자 만나면 저 남자가 돈 달래. 네. 또 이 남자 만나면 이 남자가 돈 달래. 네. 또 이 남자가 만나면 이 남자가 돈 달래. 어? 당신 돈 못 벌었다는 소리 할 수 없어. 네. 돈 많이 벌었어. 네. 어? 말을 하자면 당신이 응? 내가 알뜰하게만 썼다면 하면 알뜰하게만 썼다 하면 집 두 채 세 채는 샀어. 긴 것만 대답하라고? 맞아요. 응? 근데 돈은 고사하고 빈 껍데기다 털털이다 털털이. 응? 네.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 당신 우리 같이 직장 우리 나는 무당이니까 직장 안 다니지. 우리 같이 일반 일을 하는 사람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네. 밤에 일하는 사람이야. 긴 것만 대답하세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창피하게 생각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나쁜 일이야. 왜 당당하게 생각 못해? 죄송해요.
주변에서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들. 그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지만은 내가 따라 내 팔자대로 움직이는 거고 내 저기대로 움직이는데 왜 주변에서 나쁘다고 해서 내 직업까지 감출 필요가 뭐 있어? 어? 당신이 근다고 도둑질해서 돈 버는 거야? 아니잖아. 네. 당신이 남들한테 구글해서 돈 버는 거야? 아니잖아. 내가 살라고 먹고 살라고 보는 거잖아. 네. 근데 왜 그걸 갖다가 왜 자신 어? 자신 만만하게 재산 못하고 직업은 창피한 게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 예전에 남자친구 사귀었을 때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걸 알고 맞은 적이 있었어요. 남자친구 엄마한테? 네. 벌레라는 소리도 듣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안 했구나. 어, 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어른이 돼서. 어른이 돼서 그런 말을 하냐, 애기한테. 그때 어린 나이라는데. 아니야, 울어. 많이 울었어. 가슴 속에 늘 안 터여놓고 가. 나는 그냥 어른 두고 와서 정말 봤을 때 자기 마음속에 한 남은 거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 근데 그때 가족들이 협박하고 진짜 각서까지 줬어요, 그때. 만나지 말라고? 네. 근데 그 사람은 알고 만났거든요. 그때 동생 와이프가 전화해서 녹화하고 아니야, 당신 착해.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신 착해. 나쁜 년이란 소리 같이 들으면서. 당신 나쁜 년 아니야. 그래. 당신은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해줄게. 참 내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다 말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안 할 것은 안 해. 안 할 건 안 하는데 당신한테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내가 노트북 찍으면서 그냥 아, 더 악랄하게 봐야지. 그 나 살기 위해서 막 그 사람의 막 친구까지 들여놓고서 막 그 사람한테 막 그런 저기 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그냥 중요한 부분만 핵심만 찍어서 딱 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노프트를 안 찍었을 때는 일반 사람들 재물 보러 왔을 때는 이야기를 해본 부분도 있고 또 그 사람한테 상처가 너무 깊었을 때는 또 말하는 부분도 많아. 근데 당신 어렸을 때 남자한테 당하지 못할 당한 적 있지? 네. 있지. 그때부터 당신 인생이 사라졌어.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그때부터 당신 인생이 사라졌다. 그래서 당신이 그냥 마음으로 말을 하자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다가 일로 빠져드는 거였지 애초부터 일로 이런 길로 빠져들으려고 마음했던 것은 아니야. 맞는 것 같아. 네, 남자라는 걸 아예 몰랐을 때였으니까. 참 어린 아이한테 잘 들으세요. 그 사람 지켜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조져놨어 당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이름 모를 남자가 당신 인생을 이렇게 조져놨어. 남자들이니까 똑똑하게 이 유튜브를 보면서 그랬던 사람들 있으면 반성 잘해. 당신 딸이라도 그렇게 했을까? 어? 딸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다가 만들어 놨을까? 근데 또 웃긴 게 엄마가 그 인생이 너무 슬픈 인생 가지고 사는데 엄마가 조금 머리가 일반인보다는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일반인 모두 떨어져.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딸이 뭐를 필요하고 딸이 뭐를 원하고 딸이 뭐를 생각하고 다니는지를 모르세요. 엄마가 전혀 그걸 몰라. 모르고 관심도 없으시고. 엄마가 그렇게 할 엄마가 일반인이었으면 엄마 또 원망이라도 할 거란 말이지. 네. 근데 엄마가 일반인이냐 아니다 보니까 원망할 수도 없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아. 차라리 엄마가 일반인이었으면은 나 왜 이렇게 키웠냐고? 나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나 왜 이렇게 엄마 나 왜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냐고? 엄마한테 원망이라도 했을 텐데 엄마가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이 머리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맨날 전날 말을 해도 당신의 그 슬픈 한잔에게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아까 내가 말했었잖아.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채워지지 못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냥 이 남자 아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푹 빠져버리고 또 이 남자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푹 빠져버리고 근데 그냥 인간 당신 인간이란 석자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렇게 보듬어주고 남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다 하나같이 돈으로 받다니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말을 하는 거야. 돈 잘 벌었을 때는 뭐 했냐고. 돈 잘 벌었을 때 그런 남자한테 돈 뺏기지 말고 좀 모아놨다가 내 앞날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한자락의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하루살이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거야. 하루살이를 낙으로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돈을 벌라 그러니 이상하게 뺀치라 그래야 되지? 네. 뺀치 나간다 그런 말을 해야지. 옛날에는 그냥 뺀치 이렇게 사람을 골라서 집어요? 지명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좀 그냥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명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네. 그러니까 그 사장이 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지명을 하는 거야.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지명을 해서 내가 들어갔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요즘엔 그게 안 보여. 지명이라는 단어가 안 보인다고. 당신은 의자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나 누가 언제 기다려주나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돈 줄도 지금 당신은 돈이 지금 많이 내가 보기에는 빚이 많이 진 걸로 지금 보여. 네. 어? 오히려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이 빚이 많이 진 걸로 보인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아까 말했잖아 내 부모가 정상인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부모한테 돈도 줘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당신이 그 압박감이라 그래야 되지. 네. 그 압박감이 나를 너무 힘들게 당신 네.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요. 네. 응?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는 화가 너무너무 나는데 폭발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자야 되는데 밤에 일해서 아침에 눈 뜨면 나 누구한테 전화할 데 없나? 이 전화기만 뒤지는 거야. 전화기만 뒤져서 누구하고 대화하고 나면 내가 조금 마음이 풀렸다가 또 전화한 순간 또 괜찮다가 전화 안 하면 또 불안했다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 네. 그리고 이 몸이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아파 지금. 네. 몸 자체가. 네. 응? 그래서 일을 나가는 것도 돈은 벌어야 되는데 일을 나가는 것도 솔직히 힘들어. 네. 그 몸에. 네. 너무 버거워. 네. 응? 버거운데. 1년
돈 벌 때, 꼽힐 때 돈 벌 때는 지났고 시집 갈 생각이 나셔. 가기 싫어? 그럼 가기 싫으면 내가 일할 의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일할 의욕이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 나를 위해서 일할 의욕이 아니라 남자 만났을 때 그 남자 보기 위한 의욕. 뭔 뜻인지 알겠지? 네. 내가 돈을, 아까 내가 사람을 당신은 돈으로 산다. 남자를 돈으로 산다 했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남자를 주면 그 남자가 만나준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또 만나러 가야 되겠구나. 그런 재미로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인생 살지 마. 네. 절대로 살지 마. 그런 인생. 네. 돈으로 사람 살지 마. 절대로. 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 네. 나도 그, 되게 당신처럼 외롭게 커서 그 심정을 나 누구보다 잘 알아. 지금 마음속에 있는 심정을. 나도 어렸을 때 너무나도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냥 나 수준에 예를 들어서 만 원 있으면은 그 만 원 갖고 이것도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주고 그랬는데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는 그거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사람만 돈을 사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사. 마음으로 사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내가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한 가지 당신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난 지금 당신 마음을 지금 듣고 점을 보지 나는 얼굴로 점을 보지를 못해. 그러면 내가 장사 돈을 벌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그 있잖아 희망이라 그래야 되지. 그게 당신한테는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 그러니 맞다고. 되는 게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지금. 그 마음 속에 가리 잘 잡아서 나가. 가리 잘 잡아서 나가고 아까 내가 순간적으로 본 게 있어. 본 게 있는데 애기가 세 명 보여. 지운 애기. 네. 세 명 줬죠. 애기 세 명 지운 애기를 보여. 네. 또 한 가지.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살았을 때 너무나 사이가 안 좋았어. 네, 할머니는 일밖에 모르신 분이고 엄마는 머리 지능이 떨어지니 엄마는 머리 지능이 떨어진 사람은 뭘 하겠어. 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항상 엄마한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했을 거야. 공 같은 거. 뭔 뜻인지 알지? 공 같은 거. 엄마의 지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엄마하고 추들이 많았단 말을 하는 거야. 네. 할머니하고 너무나 추들이 많았단 말을 네. 하는 거야. 어? 네. 어쨌든 저렇든 오늘 당신한테 점을 보면서 상하고 돈으로 사람 사지 말고 그 슬펐던 인생 이제는 슬프게 살지 말고 웃음으로 살고 내 슬픔 그 마음이 내 몸을 다 헤쳐버리는 거야. 망가뜨려버린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몸 망가뜨리지 마. 마음의 병이 사람 몸을 너무 좌우한다는 것을 나 그거 너무 잘 알아. 내가 너무 외롭게 살다 보니까 나도 그 심하게 할아버지 모시기 전에 지금도 많이 아프지만은 그 마음이 쉽게 내려지지가 않아. 내리려고 내려진 마음 아니야. 그치? 절대로 안 내려져. 그러니까 슬슬 노력을 하면서 혼자 산책도 다녀보면서 혼자 생각도 해보면서 그렇게 살고 나면은 훈 말려는 꽃핀 날이 있어. 근데 당신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있냐.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엄마가 약간 지능이 좀 낮다 그랬잖아. 에이. 지능이 낮아. 지능이 낮다 보니까는 엄마가 그 임신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임신했을 때 뭐 부정 끼는 거 그런 거 못 보게 하거든. 근데 임신한 사람 상갓집을 왜 가? 응? 그것도 모르고 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한 가지 물어볼게. 당신은 점을 많이 보러 다녔을 거야. 여기저기. 긴 것만 찾아봤어요. 어? 여기저기 점을 많이 보러 다녔을 거라고. 많이는 아닌데. 많이는 딱 여기저기 점을 보러 다녔을 거란 말을 에이, 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한테 항상 이 말을 할 거야. 사자가 따라다닌다고. 사자? 아, 그게 그 말인가. 누가 죽는다. 네, 맞아. 누가 죽는다. 누가 죽는다. 안 죽어. 그런 이상한 말 믿지 마. 그것을 그 당신한테 그 어렸을 때 엄마가 뱃속에서
당신 어렸을 때 가져 말아야 될 상문을 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야. 그게 바로 갖다 그냥 그냥 잘 해석을 못하고 그분이 잘못 봤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꾸 사자가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다 무시해. 다 무시가. 다 무시가고 내 살아왔던 인생도 다 무시가. 지금부터 슬프던 인생도 다 무시가. 내가 아까 뭐 고등학교 때 당하지 못할 것도 그냥 마음속에서 어떻게 지워지겠냐, 그치? 그것도 무식가? 다 무식하고 오늘부터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산다 그래야 되는데 내 마음이 움직여주지를 않아. 내 마음이. 내 마음에서 그냥 이제는 편안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라 그래야 되지. 그냥 내가 여유가 있다면 원래 성격 그 성격 아니야. 차분차분 내내 할 성격 아니라고 막 정말 내가 폭발할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숨겨버린단 말이야. 내 감정 스스로가 억눌려 버린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냥 억누르지 마라. 네. 소리 들고 싶을 때는 질러버려. 네. 소리 들고 싶을 때는 질러버려. 네. 그게 한꺼번에 폭발을 하다 보니까 중심을 잡을 수가 없더라. 응? 그러니까 어? 당신한테 뭐 이것저것 그만 저기 하시고 네. 그 슬펐던 인생 네. 진짜 아휴 여기 허발나게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 나한테 점을 보면서 나는 웃으면서 점을 보다가 어쨌든 또 친근하게 그런 욕도 가끔가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지가 무당이야 무당이 점을 보러 와가지고 아니 왜 응? 나한테 노트북 보고 선생님 그 말은 맞지 교회 다니는 목사님 욕 안 하시잖아요. 스님 욕 안 하시잖아요. 무당들 욕하니까 무당들 천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말 맞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애만한 속 안 하려고. 근데 여기서는 욕을 바가지로 하고 싶어 그 사람한테. 죽여버리고 싶은 만큼에 한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한맺히게 해놨던 그 사람. 이름 모를 사람.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 사람 역시 한 인생이 자기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 그러나 언제만은 지가 죽어서라도 알겠지.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 고통을 줬다는 것을 지 느끼라도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다 내려놔. 다 내려놔 오늘부터. 네. 다 내려놔. 알았지? 네.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나한테 자꾸 왜 그래 내가 항상 한 말이 맞춰도 내가 맞추고 못 맞춰도 내가 못 맞추고 틀려도 내가 틀다 내가 그 말이 내 18번이니까 다 자꾸 용띠가 뭐야? 제 띠요. 당신 띠가 용띠야? 네. 이제 하다 보니까 별거 다 나오네. 제 용띠예요. 용띠야? 네. 용띠 인생 네. 너무 험난하게 슬프게 살았다. 아. 그러니 2년만 더 참으란다. 1년이요? 2년. 2년이요? 응. 2년이 풀려요? 2년 되면은 네. 아까 그랬잖아. 안 풀렸던 인생은 아니었다. 아까 상처를 남자 때문에 너무 많이 받았다. 네. 그 남자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말고 내가 차라리 모아놨다면 지금에서 그나마 상처 받은 것도 있겠지만 웃고 살았을 수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한 자에게 내 부모한테 사랑 못 받은 것을 남자한테 사랑 받을라. 어? 남자 찾아 산말리 한다 그래야 되지? 남자 찾아 산말리 하면서 이 돈을 다 까먹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근데 그래. 내가 아무리 운이 들어와도, 좋은 운이 들어와도 지금 이런 상태면 받아먹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웃어줘. 해봐라. 지금 짜증이 빨리 나가지고 이 골이 터지기 일부 직전이고 여기서는 터트려 버려야 되는데 어디다 터트려 버릴 수도 없고 지금 웃을 일이 없어요. 그치 웃을 일 없는 건 알아. 근데 그 웃을 일 없는 걸 내 몸에서 자꾸 갖고 가다 보면 내 마음에 병밖에 안 생긴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아까 그랬잖아 용띠라 그랬잖아. 용띠인데 2년 있다 좀 풀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2년만 잘 넘어가고 나면은 내 일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아니면 오너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너. 웬 오너?
애노노 내가 내 자리를 조그맣게 하나 잡을 문수원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때 그런 마음으로 장사했다가 누가 손님이 오겠냐. 그쵸. 그치? 하여튼 네. 웃으면서 가기. 네. 오케이? 네. 됐어요. 한 번씩 힘들고 외롭고 지치면은 한 번씩 놀러 와요. 네, 알겠어요. 한꺼번에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잠시만요. 끝. 그.